감독님, 혹시 이거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얼굴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원래 여자 넷이 있으니까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카메라 앵글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아, 그쵸. 그 퍼스트 바이올린 항상 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각 같은 거 쓰면은 퍼스트랑 첼로는 이렇게 나오고 뒤에 중간에 이렇게 얇게 그쵸. 나와가지고 세컨이랑 비율라만 좀 예쁘게 나오는 네. 거니까. 그래서 맨날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입니다. 정말 여기 한국 들어와서 자가격리 2주 하는 기간 동안에 오래간만에 자유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콸텟 멤버가 아닌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글라즈노프에 푹 빠져서 2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못 들려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실내악 연주할 때는 앉아서 일해도 되지만 솔리스트로서는 일어서서 연주를 해야 돼서 다리가 좀더 아프지 않을까? 악보를 외워야 된다는 거 솔리스트는 어떤 곡을 시작할 때 항상 마인드맵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면서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세상에 서 있고 이렇게 구성이 흘러가고 나면은 직진을 해서 어떤 방문을 딱 열고 나가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서 또 우회전을 해서 가면 또 다른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에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그런 거를 좀 머릿속으로 구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연주를 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중간중간에 근데 막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글라즈노프 같은 경우에 16분음 표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인데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오래간만에 이거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거는 일단 개 이름으로 외우기. 그래서 뭐 레미파라소실레 파미도시 아 레미파라소실레 파미소실레레도 도미레파라 도도시실레 도미소실라 도미소스페페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랩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미레레도 도시시랄라소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가고 그 다음에는 미레레도 도시시라 라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클래식 래퍼네요. 말 빨리 한다고 원인을 소리도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라즈노프 콘첼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아직 왕이 있을 시절 부르주아 스타일의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곡이었고 글라즈노프 자체가 굉장히 발레 음악, 오페라를 되게 좋아했던 연주자라서 아까 작곡가라서 쥐선에서 노래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로운 왕이 큰 궁전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으면서 자기의 우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자기네 자신의 신세한탄? 그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위로해주는 어머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소리도 있고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 막 하프가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 하는 편이에요. 원희 씨의 하루? 요즘 아침 10시부터 콰르텟 멤버들 만나서
3시 정도까지 같이 리허설을 하고 5시간 그, 네. 그, 근데 그 중에서는 1시간은 수다 타임이고 여자 4시 모이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3시부터 한 7시까지는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인터뷰 일정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오후에는 제 연습 시간을 갖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에스메 콰르텟 한국 투어 일정이 이제 9일에 롯데콘서트, 그리고 13일에 통영, 그리고 17일에 천안 이렇게 있어서 계속 연주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 어릴 적 예술의 전당에 와서 어머니 손을 잡고 와서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을 키우게 해줬던 그런 장소예요, 예술의 전당은.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메 콰르텟 멤버가 아닌 솔리스트 배원으로서 그 예술의 전당 콘서트 무대에 다시 서게 된다는 기대감에 너무 행복했는데 아쉽지만 꼭 다음에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기간인데 이럴 때일수록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원래 제가 앵콜곡으로 준비했던 곡인데요. 르 카나리라는 원래 폴리아킨이라는 러시아 작곡가가 약간 쇼피스 같은 느낌으로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그 테마를 제가 인용을 해서 저만의 편곡, 저만의 카덴자를 만들어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 까나리가 새잖아요. 들으시면서 잃어버린 봄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